이미 충남과 호남 지역은 많은 눈이 내려 쌓였지만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북 내륙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밤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도 눈이 오겠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제주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제주도 산간 지역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충청 지역과 전남, 영남 내륙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2에서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북 곡창과 영광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한층 더 추워지면서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 동안에도 서울은 영하 1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고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역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강릉 4도, 대구 5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면서 앞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